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생협력 간담회 사회를 맡은 공공주택사업처 김병철 부장입니다. 설계 품질 향상 및 공정한 설계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담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한 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2022년 공공주택 설계 추진 방안, 건축 설계 공모 운영 방안, 공모 홈페이지 및 건축 설계 용역 평가 제도, 공공분양주택 설계 공모 중점 관리사항, 설계 용역 디자인 부문 수행 방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설계 공모 지구 현황 및 주요 설계 추진 방안 공유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처 김웅용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주택 설계 추진 방안을 발표할 LH 공공주택사업처 김웅용 차장입니다. 디자인 향상 및 동반 상생을 위한 2022년 공공주택 설계 추진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설계 추진 방향, 설계 추진 주요 사항, 업무 추진 관련 전달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공주택 설계 추진 방향입니다. 운영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적기 설계 추진, 디자인 향상과 동반 상생형 설계, 그리고 공정, 투명, 안전한 설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추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공공주택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올해 공공주택 운영계획은 사업 승인 5.4만 호, 착공 4.2만 호, 사전청약 2.6만 호로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주택 설계 공모는 22년 사업 승인과 23년 사업 승인 물량 중 일부를 포함하여 105개 블록 6.3만 호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정 설계비는 약 2,800억 원 수준입니다. 설계 공모 방식별 추진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위한 특별설계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설계 공모 100여 블록 6.3만 호 중 일반 설계 공모를 75개 블록 4.5만 호, 특별설계 공모를 30개 블록 1.8만 호인 28%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설계 공모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추진하는 지구들이며 특별 설계 공모는 디자인 품질 혁신 및 동방 상생 등 지구별로 특화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설계 공모 전에 개최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2배수 추천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 설계 공모 지구별 세부 특화 현황입니다. 공모 방식에 따라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이 5개 블록, 제한 및 분리 공모 8개 블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 대전은 작년 12개 블록에서 5개 블록으로 지구수를 축소하여 내신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6개 블록은 기념단지, 인간 중심 디자인, 외부 디자인, 예술인 주택 등 주기별로 특화 주제를 설정하였고 세부 공모 지침 작성 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 설계 공모 지구 중 세 가지 특화 주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임대주택 200만 호 기념단지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장기 임대주택 재고 수가 200만 호를 넘어설 예정이며 8%인 OECD 수준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율 달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임대주택 방향 설정 등 미래 주택 문화를 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두인 ESG에 발맞추어 탄소 중립, 사회 통합 및 맞춤형 평생 주택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정 지구는 고향창릉 A1블럭입니다. 다음은 국민 소통 참여형 공모 주제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공감형 공공주택 공모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 코디네이터와 대국민 소통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국민 참여 컨셉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 지구는 부천대장 A1블럭입니다. 다음은 인간중심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패러다임 재정립을 위한 전략으로서 국민 니즈를 반영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경험과 보행자 관점의 휴먼 스타일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중점 디자인함으로써 심리스한 경험의 감동 추구를 설계 컨셉으로 하여 수원 당수 2 A5블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간중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요소 예시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규모 업체의 동반상생 설계 공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 여성, 창업건축사 등 다양한 설계업 주체 참여 유도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발굴 및 상생하는 설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안 공모를 수원, 당수 등 6개 블록에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 참여를 위해 공공주택과 부대복리소를 분리하여 공동응모 추진하는 분리공모를 시흥, 고모 등 2개 블록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부대복리시설 분리공모 시행했던 성남 납생 A2블록 및 의정부 우정 A-3블럭의 부대복리 특과 계획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맞춤형 선도기술 철거 공모 추진 사항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주택 및 서울 도심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11개 블록 추진하고 모듈러주택, 장수명주택, 제로에너지 및 BIM 설계 등 선도기술 설계 공모를 14개 블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 관련 전달 사항입니다. 먼저 설계 추진 시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시에 전문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우리공사 건설안전자문단 위원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자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 환경을 조성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작품 선정을 위해 설계 심사 전 시행하는 사전 검토의 절차를 강화할 예정으로 법규 지침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격 처리할 수 있는 공정설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착공도서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 책임제, 디지털 납품 시스템 등 착공도서 적힌 납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계 도면 오류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설계 컨셉 및 현황 사항 등 공유를 위해 당선 이후 설계 설명회를 추진하며 코티스를 통해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 사업 승인이 집중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승인을 위해서 각종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전면 추진하는 통합공공임대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승인 신청 시 통합공공임대로 추진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중형임대 또한 포함하여 계획할 예정입니다. 통합공공임대 개념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평형, 중형임대 포함 여부에 따라 평형별 세대 비율 및 평균 평형을 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평형별 베이스, 주동 형식 및 발코니 확장 등 주요 설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 공모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공공주택 설계 추진 방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모지침서 및 LH 지침 개정 방향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처 고은영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사업처 고은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설계 공모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세부 추진 계획,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전략입니다. 22년도 설계 공모 추진 목표는 공정 투명성 개선, 국민 신뢰 회복, 지속적인 혁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실무 운영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지속적인 혁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 설계 공모 운영 방향은 신뢰, 상생, 공존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작품 선정, 창의적 디자인 존중,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설계 공모 제도 개선 사항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지난해 LH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설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침화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LH 지침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전검토 및 심사 배점 등을 합리화하여 건축설계 공모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디자인 강화 및 설계 품질을 제고하고 상생협력의 설계 공모 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과업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 참여기회 확대 및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평가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모 절차 전반을 시스템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내년까지 설계 공모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LH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은 합리적 공모 운영을 위해 설계 공모 절차 및 사전 검토 운영 기준에 대해 지침화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운영을 위해서 공정설계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업 집단의 신고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생하는 공모를 위해 공동도급 제도를 보완하고 제한 공모 및 분리 공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공정설계위원회의 업무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접수되면 기존과 같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감점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 중대한 위반 작품이 발생 시 공정설계위원회의 실격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공정설계위원회에서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중대한 위반 작품에 대해서 심사 제외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실격 여부를 결정하여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설계공모 공모지침 가이드라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위해 LH 설계 기준이나 심사 운영 지침 등을 개정을 반영하였고 설계 공모 사전 검토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공모 문화 조성을 위해서 현상 설계 제출물 간소화 방안을 반영하여 참여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창의적 공모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 디자인 수행 방안을 반영하고 향후 본문 슬림화 등 창의적 공모를 운영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지침 가이드라인의 세부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검토 감점 기준을 강화하여 최대 감점 및 법규 및 지침 위반 감점을 강화하였고 심사위원 수 증가에 따른 심사 배점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비용에 따른 도서 매수 지정사항을 삭제하여 제출물을 간소화하였으며 토탈 디자인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 디자인을 강화하는 디자인 품질 강화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 과업 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공모문화 조성을 위해 법상 인증 업무 및 의무 업무를 명확하였고 창의적 디자인 강화를 위해 조경 주도의 통합적 포장 디자인 이행 및 현장 중심 토탈 디자인 운영 강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존하는 관계를 위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가를 반영하였으며 평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표준가업지침 디자인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체에 대한 조화가 부족하였던 옥외 포장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경에서 일괄 디자인을 추진하고 분야별 협력을 통해 통합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토탈 디자인 현장 과업 강화 부분은 현장 적용 디자인을 강화함으로써 2단계 준공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토탈 디자인 기성지급 부분은 이원화하여 과업 수행에 따른 기성지급률의 조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표준과업지침 부분은 4월 말 기술심의를 개최 예정이며 5월까지 기준 개정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설계 공모지침 부분은 5월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6월 하반기 공모 대상 지구에 적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처 성주혜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주택사업처 성주혜 차장입니다. LH 건축설계 공모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 중인데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축설계 공모 홈페이지를 왜 개발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511,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LH 건축설계 공모에 참여하시면서 공모 관련 자료나 서류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모두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보 소통 창구는 유클라우드, 코티스, 이메일, 방문 제출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무려 5가지로 분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유클라우드, 뭐 LH 홈페이지, 코티스의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으실 때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티스의 경우에 현재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는 PC 한 가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브라우저도 9버전 그 익스플로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코티스 접속이 아예 안 되는 PC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설계 공모 홈페이지를 따로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분산된 정보 소통 창구는 전용 홈페이지로 일원화해서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서도 불편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LH 건축설계 공모 프로세스 전반을 온택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심사부서에서도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디지털 심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설계 공모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오늘은 응모 참여사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홈페이지 방문이나 로그인 없이도 RSS 서비스를 통해서 최신 공모 소식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모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인 용역비나 일정 등을 확인하시려면 기존에는 코티스에서 공고문, 지침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운받아 확인을 하셔야 됐지만 이제는 화면에서 공모 요약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참여 프로젝트 관리가 쉬워집니다. SMS 통지 기능으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전자문서 자동 작성을 통한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협력사 직인 날인 대신에 전자서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제출을 통해서 이제는 접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됩니다. 셋째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나 새 소식, 공모 결과 등을 북마크할 수 있고 당선작 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내년 2월경에 정식 오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 개발을 마치고 6개 건축사 사무소를 비롯해서 전기통신, 기계설계 사무소 등 20여 개의 사무소의 도움으로 사용자별 실제 환경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제 홈페이지를 미리 보기 해볼 차례인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도메인 알려드리면요. design.lh.or.kr design.lh.or.kr입니다. 메인 화면이고요. 보여지는 메뉴 순서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소식에서는 현재 LH에서 진행 중인 공모전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눌러보면 해당 공모권의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설계 용역비도 확인이 되고 있죠. 일정이나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지사항 탭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모 담당자나 심사 담당자가 등록한 공지사항들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소식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기존 코티스에서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든 설계 공모권에 대한 공지사항들을 등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을 하면 옆쪽에 보이는 창이 새로 떠서 첨부 파일이나 내용물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예전에는 신규 공모권이 있는지를 수시로 코티스에 로그인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스마트폰에 우선 RSS 리더라는 앱을 하나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계 공모 홈페이지에 화면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RSS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창에 RSS 주소, 피드 주소가 뜹니다. 그 피드 주소를 RSS 앱에다가 입력을 해두시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 소식의 글들을 그대로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보시겠습니다. 로그인 후에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내 프로젝트, 북마크, 정보 수정 탭이 있습니다. 우선 내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면 현재 참여 중인 공모전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를 눌러서 제출 서류 페이지를 띄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응모 등록, 심사위원 기피 신청, 작품 접수, 또 당선됐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입니다. 구비 서류들은 대부분 전자문서로 자동 작성이 되고요.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전자서명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행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게 되면 왼쪽에 이제 검정색 핸드폰으로 핸드폰 창입니다. 여기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SMS가 통지가 됩니다. 주관사 응모 담당자한테 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을 때도 SMS가 통지가 됩니다. 응모 접수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응모 주관사는 질의응답 탭에서 질의서를 제출하고 응답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탭에서는 최초 공고 당시 제공됐던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마이페이지에서는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관심 소식들을 북마크해서 팀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 소식 메뉴에서 진행 중인 공모전을 클릭하고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별표를 눌러서 북마크를 하시면요. 마이페이지 북마크 탭에서 해당 공모전의 진행 단계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북마크를 한 3개 정도 제가 해놨던 것인데요. 제일 윗줄에 보시면 회색 박스로 왼쪽에 본 공고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공고 명이 나오고 오른쪽은 그 다음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응모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공모 결과 메뉴에서도 관심 있는 당선작들 있으실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 작품을 좀 보고 싶을 때 이용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서도 관심 있는 당선작을 북마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소식 메뉴에서도 관심 소식들을 북마크를 할 수가 있고요. 북마크 기능은 아직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심 있는 당선 작품들을 팀원들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공모 결과 메뉴에서는 종료된 프로젝트의 당선작을 국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하나를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당선 업체명과 메인 이미지가 보이고요. 그 하단에는 작품 설명과 대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미지 하나를 클릭을 하면 확대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하반기 사용자 교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시스템을 계속 보완 중이기는 한데요. 회원 가입이나 기능을 둘러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설계용역 평가 기준 변경사항 및 당선 건수 제한 기준 공공주택사업처 김수진 차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공공주택사업처 김수진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설계용역평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설계업체의 주도적인 설계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정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건축설계용역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에 의거 LH 내부 지침으로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 평가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매년 용역발주 증가로 평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 절차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자인 설계업체에서는 단계별 평가 도래 시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자는 자체 평가서와 과업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단계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성 평가, 입주 평가로 이루어지며 입주 평가는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설계 하자 유발 업체의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으로 가름하게 됩니다. 단계별 평가는 1월 중으로 완료되고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평가위원회와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결과 확정 후 보상과 제재 대상인 용역업체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제재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LH에서는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평가, 설계 참여자가 공감하는 보상 제재로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 상생의 공모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월 건축설계 용역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이 반영된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지침은 LH 전자조달 시스템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의 세부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정성 강화 내용입니다. 기존 5개 평가 등급에 따른 당선 건수 차등제를 전면 폐지하고 연간 최대 당선 건수를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3건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전기통신 설계는 5건, 기계소방 설계는 9건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으로 상위 10% 업체에게는 우수설계 업체 상장 및 상패를 수여를 하고 제재사항으로 하위 10% 업체에게는 연간 최대 당선 건수를 한 건 차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진대회와 국토부 건축성 수상업체 등에게 부여했던 추가 당선 기회는 폐지하였고 경고장 1회 발급 업체는 하위 업체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경고장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 등 더 많은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실제 과업 수행 내용 및 설계 품질과 직결된 공정한 보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객관성 확보 내용입니다. CC설계 단계 평가 항목 중 도면 품질 검증 부문의 점수 산정 시 도면 지적 건수, 보안 건수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용역의 가업 기간이 공사 착공 시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공사 준공 시 이루어졌던 준공 단계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단계의 평가 시기는 기존 착공 후 90일 이내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고, 현장 지원과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가 빈번한 착공 초기에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22년 개선 과제로서 적재성 및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상시 평가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평가 단계별 평가 심기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일괄 시행하여 가업 수행 시기와 평가 시기의 차이에 따라 평가자 불일치,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일정 및 기성 지급과 같은 용역 계약 일정과 연계하여 평가 단계 도래 시에 즉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설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산화, 개량화하여 현장 설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LH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한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개량 평가 항목을 점차 확대하고 설계도서 납품 프로세스 개선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주택 설계공모 중점관리사항에 대하여 공공분양사업처 이병관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분양사업처 이병관 차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공공분양주택 설계공모 중점관리사항입니다. 발표 순서는 토탈 디자인 과업 범위 및 계약 방식 변경 안내, LH 공공분양주택 현상 설계 공모 추진 방향, 공모를 위한 건축 계획 시 유의사항, 설계 지침 변경 사항 결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탈 디자인 가업 범위 및 계약 방식 변경 안내입니다. 검토 배경으로는 토탈 디자인의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업무와 주택 전시관 건립 공사 업무의 분리 시행으로 인하여 업무 연계성 및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고 인테리어 도서 작성과 주택 전시관 건립 시기가 맞지 않아 최신 트렌드에 즉각적인 반영이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탈 디자인 용역의 인테리어 과업과 익스테리어 과업의 범위와 대가를 분리하여 주택 전시관 건립 과업에 인테리어 과업을 추가하는 등 LH 주택 전시관 건립 및 관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방식 변경입니다. 토탈 디자인 업무의 분담 이행 방식 적용을 폐지하고 건축사가 토탈 디자인 기본 과업을 총괄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책임 설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LH 공공분양주택 현상 설계 공모 추진 방향입니다. 사전 청약 등 증가하는 정부 정책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나친 조형성 위주의 작품보다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 거주성, 분양성이 좋은 설계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전청약 지구의 경우 주택 설계가 지구 계획과 병행하여 동시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 팜플렛 제작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설계안이 입주 예약자에게 즉시 공개되므로 계획 설계 확정 단계에 조기에 완성도 높은 설계 품질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모를 위한 건축 계획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주동 계획 사례입니다. 조용성 위주의 주동 계획으로 채광, 프라이버시 등 거주 성능이 미흡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조용성보다는 주거 성능 확보가 가능한 주동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도한 단차에 따라 자동에 의한 음영으로 개방감과 채광이 불리한 사례입니다. 내민 길이는 1.5m 이하로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단위 세대 간 단차가 발생 시 침실이나 거실 등을 제외한 계단실이나 코어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오각형 침실 단위 세대 사례입니다. 동일 크기 주력 평면과 비교하여 알파룸이 없고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단위 세대의 타입별 형평성이 떨어지고 2형의 평면으로 공피디 면적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공사비 관리 측면에도 불리하게 됩니다. 주거 성능이 검증된 LH 표준 평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평면 제한 시 표준 평면 이상의 성능 확보가 가능한 평면을 제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LH 공공분양주택 주력 평면입니다. 다음은 실질 사용성과 공사비가 고려되지 않은 옥상 계획 등 익스테리어 계획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현실과 괴리가 큰 보여주기식 과도한 장식 요소의 설치를 지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외부 조명 사례입니다. 시공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현실적 조명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공성, 사용성, 목표 공사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유리돔 등 과도한 장식적 형태의 부대복리시설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우수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대복리시설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사례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로 세분하여 부대복리시설을 나열 배치한 사례입니다. 유지관리, 실질적 활용 등을 감안한 부대복리시설 계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지침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주력평면 기준보다 강하게 설정되어 있던 전용 5구 부침실의 안목 최소폭과 전용 7484 주방가구 최소 길이 등을 주력평면 기준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 규정입니다. 법적 어린이집 전체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육식 전용 면적 기준이 미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법적 면적 기준을 명확히 준수토록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주택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공공분양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안목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전청약지구의 경우 사업승인이나 실시설계 전 계획설계 완료 단계에 공급이 시행되어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초기 단계의 설계 품질의 사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주거 성능을 갖춘 즉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설계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용역 디자인 부분 수행 방식에 대하여 공공주택기획처 이일재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계 용역 디자인 부분 수행 방식 발표를 하게 된 공공주택기획처 이일재 차장입니다. 발표 내용은 추진 배경, 수행 방식 변경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사 입찰 시 주요 마감 자재 업체 두세 개 선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재 선정 관리 혁신 방안이 시행되었고 분양주택은 주택전시관 총괄 디자이너, 임대주택은 토탈 디자인 업체를 통해 디자인 마감재 선정을 주도하는 마감 자재 품평의 프로세스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분양주택의 단위 세대 현장 적용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을 주택 전시관 건립 용역 과업에 포함하는 주택 전시관 건립 및 관리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계 용역 디자인 부분 수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 공사 자재 선정 관리 혁신 방안 시행과 관련하여 단계별 용역 완료로 전문 디자이너의 자재 선정 참여 및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 용역 과업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사 착공 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마감 자재 선정 시 디자이너의 역할이 미비하였습니다. 설계 용역을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 용역 완료는
건축 착공 시 기본 과업의 설계 지원 업무, 추가 과업 토탈의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2단계 용역은 분양은 주택 전시관 준공 시, 임대 주택은 샘플 주택 준공 시까지로 조정하여 전체 설계 용역 과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착공 이후 디자인 및 마감 자재 확정 시 디자이너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는 공동주택 설계 용역 전과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토탈 디자인의 기본 과업 및 추가 과업 구분을 통한 건축사의 책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탈에 대한 과업별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용역 과업의 토탈 디자인 업무에 있어 건축사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 설계, 설계 지원 업무 등을 기본 과업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추가 과업으로 디자인사에서 수행하여 왔습니다. 변경된 과업 범위에서는 기본 과업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착공 시 착공 후 전시세대 지원 및 관리, 착공도서 수정 보완 등 설계 지원 업무도 기본 과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토탈 디자인의 추가 과업은 외부 특화와 색채, 사인 디자인을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마감재 선정, 가구 계획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현장 적용 디자인 과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주택 수행 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공공분양 설계 공모 중점관리 사항 부분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내용으로 분양 인테리어 과업이 주택 전시관 건립 용역 과업으로 조정 시행됨에 따라 설계 용역 건축사는 전시세대 지원 등의 토탈 디자인 관련 업무를 기본 과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과업 범위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며 설계 용역 과업의 성과품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인테리어 도서는 실시 설계 도서와 인테리어 디자인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익스테리어 도서는 실시 설계 도서, 외부 특화 및 색채 디자인, 색채 사인 디자인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주택 전시관 건립 과업에 단위 세대 마감재 스펙 리스트, 현장 시공 실시 설계 도서 작성 등의 인테리어 과업이 포함됨에 따라 설계 용역 건축사가 작성해야 할 도서, 인테리어 도서는 실시 설계 도서뿐만 아니라 부대복리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 보고서, 최종 전시 세대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수정 보완된 착공 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익스테리어 도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탈 디자인 디자이너의 참여 자격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디자인 수행 조직 구성 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별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 기준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별도의 전문 분야이나 당초에는 구분 없이 분야별 책임자의 참여 자격 기준 또한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분야별로 공동주택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디자이너를 책임 기술자로 선임하여 토탈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계 용역 디자인 부분 수행 방식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주택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